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불경기에도 반드시 써야 할 곳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고 뭐 사는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지갑이 얇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꼭 써야 할 것들이 있겠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김태성 본부장님이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일단 뭐 저는 임플란트 쪽 치과 의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갑이 얇아도 다른 건 다 참아도 치통은 아마 못 참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치통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빨리 가면 적은 돈이 들지만 또 늦게 가면 또 가장 많이 큰 목돈이 또 들어가는 쪽이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결국 수요에 대한 이야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어떤 수급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 속에 저는 실적이 조금은 더 탄탄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그 힌트를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임플란트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매출처라고 볼 수 있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고령화 시대로 지금 가게 되면서 임플란트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이제 중국 쪽에 VBP 제도라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공급한 이후에 과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이용했던 것을 10,000원을 주고 이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아픈 곳이 아니라 치통이다 보니 비용이 조금 더 나간다 하더라도 지불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임플란트사들의 전체적인 이제 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제 임플란트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었던 곳이 오세 임플란트였는데 네. 지금은 오세 임플란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위단의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의 이제 내수 그리고 수출 실적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각기 다른 기업 별로 어떤 이제 특장점은 좀 다르겠으나 임플란트 산업은 조금은 더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플란트를 치료해야 하는 그런 분들은 찾을 수밖에 없고 또 해외 쪽에서도 지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관련 주들 오늘 또 시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김태성 본부장님 임플란트 관련 종목 어떤 거 보세요? 일단 저는 오늘 가장 강한 덴티스트를 좀 보는 게 덴티스트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매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 이렇게 상한가에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덴티스트는 임플란트 사업을 하면서 이 투명 교정 치료기도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명 교정 치료기가 아니라 교정기를 이제 만드는데 네네. 이 투명 교정 세라핀에 사용되는 이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트에 미국 FDA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이 덴티스가 임플란트 산업 안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좀 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받았지만 해외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중국 쪽에 이제 초도납품을 임플란트 쪽에 시도를 했고 오늘 이 투명 교정 치료 쪽에서도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이 해외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덴티스트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모멘텀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정과 임플란트의 수요가 아무래도 이제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투명 교정만 잘 나가고 뭐 임플란트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투명 교정 부분도 그렇고 임플란트 사업부도 그렇고 동반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덴티스의 이번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작년 한 해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내수 수출 물량은 꾸준히 유지한 채로 중국과 미국에서의 성과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덴티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덴티스가 이러다 보니까 가격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덴티스만 이런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네, 가장 강한 그러니까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덜 오른 덴티움을 이야기를 하자니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받은 이슈가 아직은 지금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덴티스를 일단 공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에서 당연히 진입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상한가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도 갭상승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으로 저는 이제 좀 여유를 좀 가지고 하단 10,500원 그리고 상단 11,500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갭상승했다 그래서 너무 쫓아가실 필요도 없고 비중을 한 번에 다 사실 필요도 없고 하단 10,500원, 상단 11,500원 사이 안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이 구간에서 대신에 매수를 했는데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는 가격과도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투심이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이렇게 좋은 뉴스와 이렇게 좋은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나? 라는 이제 투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저는 손절 라인으로 꼭 지켜주십사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의 매출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했던 고점은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덴티스 오늘 뭐 FDA 승인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상한가 풀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내일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중국이나 미국 쪽에 팔로를 개척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라주신 덴티스를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불경기에도 반드시 써야 할 것. 임플란트와 관련된 비용은 분명히 쓰게 될 것이다.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청원 PB님께도 알려드렸죠. 이청원 PB님은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임플란트? 네, 덴티움 하나밖에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오세 임플란트가 있었으면은 조금 더 비교 분석을 했을 건데요. 네. 우선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덴티움을 가지고 왔고요. 그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실적 모멘텀은 지금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이 매우 안정적으로 잘 이어졌다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시술을 받게 되면은 가격이 비쌉니다. 뭐 개당 얼마 정도인데요. 통상적으로 각 기업에서 출고되는 그 출고가 대비 4배 정도 형성이 되어 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나당 보통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가 그 병원에 가게 되면 대 30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거기에 의사의 진료 비용이 포함되어서 가격 측정이 되는데요. 고령화와 함께 지금 젊은 층도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바로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임플란트도 상당히 정밀화된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입니다. 진입 장벽이 꽤나 높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임플란트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을 하고 영업망을 구축해서 경영을 이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한 과점 시장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세계 시장에서도 오스테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역량이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후 수출에 있어서의 성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덴티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덴티스와 덴티움, 뭐 글자 하나 차이지만 시장에서 오늘의 반응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한번 다시 볼만한 타이밍이 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덴티스, 여기에다가 조금 더 몸집이 큰 덴티움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